네, 요동치는 주가를 보이는 종목이 굿바의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젠핵신인데요. 이거 느긋한 종목이 아니라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단타 관점이라면 지금도 괜찮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게 외산이라고 그러죠. 외산은 외봉을 만들거든요. 근데 푹 패여있죠. 뭐 여기 뭐요 고점 찍고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이거 조정이에요. 조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가격하고 기간 조정이 있거든요. 근데 쭉 빠질 때 어때요? 거래가 어때요? 이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주식은 거래와 추세만 보면 되거든요. 삼각같이 꼭 찍으면 삼각형을 만들어서 횡보하고 다시 끌어올려요. 근데 이 파이프라인을 보면 돼요. 젠핵신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열렸으니까 종가에 매수해서 한번 홀딩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매수 가능 사인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유니슨입니다. 5,30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 문이고요. 바이든 시대 초읽기 중이잖아요. 그린 뉴딜 관련주기도 하고 추가 매수 어떨까요? 나쁘진 않아요. 밀리면 사세요. 여기 4,500원에. 정책주들은 연초에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연초에 기대감 때문에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이게 뭐냐면 정책주들. 작년에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많이 움직였던 게 전기차, 수소차들이 많이 연말에부터 해서 연초에 많이 움직였어요. 정책주들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올해도 뉴딜 정책 관련주들은 품에 담궈 놓으면 돼요. 그래서 좀더 밀린다 그러면 4,500원에서 추가 매수해도 돼요.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능 쌍으로 나왔고 다음은 HLB입니다. 92,500원에 비중 15%인데 내일이 하락만 하는데 손절해야 할지 정말 고민되네 하셨어요. 오늘만 기다렸다고. 예, 네, 날인 그래서 날인 만큼 알려주세요. 네, 이거는 팔지 마세요. 바닥라인이라 한번 튀어 올라올 때 팔면 돼요. 이 자리를 지켜줄 거 설령 밀린다 해도 갖고 있으면 이 박스권을 만들었잖아요. 이 박스권 4단, 박스권 3단. 이게 밴드 매매예요. 근데 이 종목은 한번더 튀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올라올 때 세게 올라와요. 이런 거는 사람 진 빼놓고 한 번에 들어올리고 진 빼놓고 한 번에 들어올리는 그런 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밀리더라도 조금 더 갖고 있다가 손해보고 나지 않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TY홀딩스 25,200원에 비중 15%시죠? 이름이 생소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태영그룹의 지주회사래요. SBS 미디어홀딩스도 가지고 있고 하수처리시설 회사도 보유 중인 곳인데 종목 어떨까요? 이런 종목들은 신규주라 제가 좀 신규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스토리가 짧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되게 어려워요, 신규주들은. 그래서 저희 관점에서는 웬만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신규주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하고요. 아직까지는 강추 종목이 안 나오고 있는데 한미 사이언스가 혹시 강추 종목이 될까요? 83,000원에 비중 20%인데 이분이 따라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가 매수도 괜찮고 신규 매수도 괜찮을까요? 좋아요. 한미 사이언스하고 한미약품은 괜찮아요. 제약바이오 중에 제일 나은 종목이 아닌가. 임상의 3번, 3상에 대한 결과가 1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도 될것 같아요. 밀리더라도 7만 원 밑에서는 살살살살 모아가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능 사인이었습니다. 삼보모터스로 넘어가 볼게요. 6,500원에 비중 20%,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데요. 지금 가격은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6,250원 짜리거든요. 추가 매수로 물타주는 거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좀 사도 돼요. 이게 이제 돌리는 자리라, 이 주가라는 건 돌리는 자리이고 뒷산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뒷산이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요. 이런 종목들은 다시 꺾여서 올라가는 종목이고, 종가에 사서 끌고 가면 될 거예요.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 가능 사인이 계속 나오네요. V1텍도 매수 가능 사인 나올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1,000원에 비중 20%인데 이분 엄한 가격대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만 원대까지 왔는데 지금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노력이 아니고 시간만 주면 돼요. 이런 종목은 되게 좋은 자리잖아요. 이게 보면 바닥을 잡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끌고 가면 돼요. 실적도 받쳐주고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되게 좋아. 아까 올라간 거보다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선침해서 기다리면 돼요. 이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해서 끌고 가면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능 사인 확인해봤고 이번엔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인데 차트 보고 놀랐습니다. 10월 29일에 한번 빵뜬 다음에 계속 하락 중인데 무슨 일인 거죠? 1,145원의 비중 20%라고 하시네요. 이 종목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거 움직임이 보통인 종목이 아니거든요. 막 급등락이 많이 하고 막 밀리고 갭 메꿇어 내려온 자리예요. 이렇게 갭뜬 자리에 메꿔 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 개인 투자자 하기에 너무 어려워. 이 종목은 패스하는 게 좋아요. 실적도 괜찮거든요. 근데
운전이 너무 세게 운전. 그래서 막 되게 매매하기 어려운 정보. 제가 매매를 해봐서 아는데 이 종목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갭매우러 가는 거였군요. 매수 유보 사인입니다. 초보용 종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1770원의 비중 30%. 이 종목도 운전 실력이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이거는 바닥 종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짧게 보면 돼요. 이런 거는 바닥에서, 근데 이런 건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쉬고 있는 자리라요. 이 자리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1800원 넘어가면 그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밑으로 저 쳐질 수 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타이어 관련주 두 개가 들어왔는데, 타이어 업체 종사자세요?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둘 중에 뭘 살까의 고민인데, 일단 금호타이어는 자리가 높은 것 같고 넥센타이어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이지 싶은데, 멘토님 선택은요? 넥센타이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타이어 관련주가 자동차들 가고 그 뒤로 따라오거든요. 자동차 완성차, 그 다음에 부품주, 맨 마지막에 가는 게 타이어 관련주가 움직이거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기, 단기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내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 이게 안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매수해놓고 꺾이는 자리에다 꺾어서 올라가는 확률이 있거든요. 밀리더라도 들고 가면 돼요. 그래서 중장기로 원하신 분들은 넥센 타이어 괜찮으니까요.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넥센 타이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체리브로 볼게요. 100%입니다. 체리브로에 2659원. 3분기 좀 지나긴 했는데 찾아봤더니 영업 손실이 46억 원 있었네요. 그리고 최근 나온 뉴스는 신주 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제1회차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매매하기 어떤 종목이에요? 이런 건 죽었다 그래요. 주식은. 죽은 주식이, 잠자는 주식이라 그래요. 한번 봐보세요. 움직임이 없고 거래량 봐봐요. 오늘 거래량이 49,000주, 4,900주예요. 아예 움직임이 없어요. 여기 보면, 그죠? 거래대금이 봐봐요, 얼마인가. 되게 조그만 종목이고 사람들 관심이 없어. 근데 이런 거 사면 진짜 어려워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 심해서 팔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옆에 누워있는 거나 거래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지 말고요. 저 거래가 없는 건 절대 하지 마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600억분이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은 거래가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얘는 관심이 없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패스하세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죽은 종목이다. 근데 다음 종목은 살아 날뛰는 종목 같습니다. 삼성전기 신규 매수 고민이고, 12월 17일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고점을 찍은 상황이거든요. 부담 없겠습니까? 지금 자리에 사도? 참 애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자리예요. 회사는 좋고 앞으로 퍼포먼스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를 사가지고 여기서 물리면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내가 앞날을 예측할 수 있고 확실하게 앞날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격 위치를 보거든요. 이걸 설명했을 때 개인들이 사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더 높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메리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크니까.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밀리게 되면 많이 밀려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지금은 어려운 자리다. 매수 유보 사인 주셨고, 다음은 많이들 아시는 종목이에요. SM 36,450원의 비중 10%인데 내년 1분기 실적 자체가 흑자 전환이 점쳐지는 상황이네요. 시장 기대치도 높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계속 하락하는데 손절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대응 전략 꼭 좀 부탁드립니다. 손절하지 마세요. 제가 손절하라는 건 냉정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흘러내리는 게 이게 진짜 회사에 문제가 있어 흘러내리는 거냐? 아닌 거예요. 흔드는 거거든요. 엔터주는 내년 상반기까지 갖고 가면 돼요. JYP, SM, YG, 그다음 빅히트 이런 거는 내년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에 가장 이제 각광을 받는 게 엔터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엔터주는 꼭 갖고 가세요. 놀라지 마시고 쭉 끌고 가면 돼요. 이건 4만 원까지는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밀린다고 팔면 안 돼요. 주식이 밀릴 때 파는 게 아니라 손실이 크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파는 거냐. 손절을 하는 나이는 손절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래량을 보고 우리가 해야 돼요. 이 회사 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거래가 팍 터져서 떨어지는 것들은 물량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 물량이 나온 게 아니에요. 롤링한다 그래요.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 무거우니까 눌렀다 가는 거거든요. 이게 엔파동이라 그래요. 근데 엔파동이 나올 때 중간값을 지키냐 못 지키냐. 여기 고점과 저점이 중간값에서 잡고 있잖아요. 여기 저점, 여기 고점 딱 중간값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간값 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꺾고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차트가 깨졌어요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믹싱해서 가져가는 거라 엔터지는 나쁘지 않으니까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고 홀딩 사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꿀마트 9에서 10만 원 사이에 매수 가능 사인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시청자님 15만 7,200원에 사셨대요. 비중 20%. 괜찮은 가격일까요? 우리 방송을 잘 안 봤네. 그죠? 제가 꿀마트 엄청 얘기했는데 많이 혼났어요. 왜 이렇게 안 가냐고. 근데 이렇게 많이 가서 이제 그분들 다 없어졌더라고. 아모레 퍼시픽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하도 안 간다고 해서 암몰해라고 그러더라고. 아모레. 근데 지금 많이 움직였잖아요. 예, 아모레. 예, 꿀마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년에 좋아요. 쑥닷컴이랑 퍼포먼스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온라인 배경으로 배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좀 더 갖고 있다가 홀딩해서 쭉 끌고 가는 거. 그래서 꿀마트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수해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마지막 종목이 될까요? KPF입니다. 5,030원의 비중 20%. 현재 요즘 주가 흐름을 보면 살아 있나요?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제가요. KPF. 예. 네. KPF. KPF. 주식시장에 참 비슷한 이름 많아요, 그죠? 많아요, 많아요. 여기 많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 종목도 세력 주네. 누가 잡고 있어요. 거래 없이 땡기는 자리라 좋아요. 이거는 움직임이 빠른 종목이에요. 자리 잡고 있다가 튀어 올라오는데 물량이 없어서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거는 이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서 호가가 얇아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했다가 퉁 튀어오면 그때 팔면 돼요. 걸어놓고 매매하면 돼요. 매일같이 6,000원에 걸어놓고 매매하면 퉁 올랐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끌고 가도 될 거 같습니다. 숨 쉬고 있다 살아 날뛰어서 우리 시청자님께 큰 수익 줬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굿바이 마감을 할 때가 됐네요. 여러분들 저희 내일은 생방송이 없습니다. 하지만 녹화 방송으로 저희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주챔콜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의 우리 김영구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